한국 스님과 일본인이 일본에서 1000km 마라톤 장정에 나섰습니다. 일본이 대지진 피해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한국과 좋은 친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도쿄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도쿄의 중심 왕궁주위를 한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는 승려로 알려진 진호 스님이 앞장섰습니다. 일본이 동일본 대지진 피해에서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기원하며 일본 종단 마라톤에 나선 것입니다. 이 1000km 마라톤을 통해서 슬픔을 함께 나누고 또 그 피해 지역이 빨리 복구되기를 마음을 모아서 도쿄를 출발해 대지진 피해가 가장 큰 후쿠시마를 거쳐 미야기현을 돌아오는 왕복 1025km. 마을 놀이터에서 도시락을 먹고 매일 50km씩 19일을 달려야 하는 고된 길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1km를 달릴 때마다 우리 돈 1,000원씩 성금을 모아 쓰나미와 원전 피해를 입은 지역 학생과 어린이들을 위한 성금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첫날부터 뜻을 함께하는 일본인들이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유고소신とか 평화를 願ってとか 한국의 皆さんと 一緒に 走れればな. 대지진 희생자들을 위한 한일 합동 위령제도 열 계획입니다. 멀고도 가까운 이웃 한국과 일본이 좋은 친구가 되길 이들은 기원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